여랑여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네. 윤석열에서 김동연으로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은 가네요.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. 그러게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부쩍 하더니 요즘은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로 중심이 옮긴 것 같아요. 네,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도 김동연 전 부총리를 좋게 평가했습니다.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. 글쎄요, 김종인 전 위원장 마음이 바뀌었다면 왜 바뀐 걸까요?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단서가될 만한 에피소드를 오늘 밝혔는데요.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총장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이후 제3자를 통해서 만남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. 그 통화 전후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긴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. 대단히 정무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. 내가 뭐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야.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. 본인의 희망상 5월까지 나하고 좀 상의 좀 하자 이런 뜻일 텐데. 내가 뭐 윤석열이한테 삐져가지고 서 뭐 어쨌든 나는 그래서 나가서 우리나라 이 언론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.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두고 보면 알겠죠. 자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네. 아이고 옛날 사진 같네요. 그분을 대하는 자세 여기서 네. 그분은.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 보죠. 네,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표현인데요. 오늘 SNS에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,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썼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 전 최고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했습니다. 그런데 이전 최고위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쓴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. 네, 출마 선언을 한 어제까지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권 말기에 보면은 3년차쯤 되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. 근데 오늘 갑자기 그분이라면서 감사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?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. 제 발탁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구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뭐 말은 또 저렇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으니까 대구 경북 표심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. 네, 이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대구에서 선거를 치러본 김부겸 총리에 따르면 박근혜 마케팅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14년에 대구시장 나가실 때는 대통령과 김부겸 대구시장이 협력하면 대구는 대박입니다. 이렇게 쓰셨는데. 의원님 저 출마해보셨죠? 그 후보자 심정이 어떤가 잘 아시죠?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대통령하고 척을 져서 지역이 망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? 정치권은 표에 살고 표에 죽는 표생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출마했을 때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발언까지 했다는 김부겸 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